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6월 30일, 6월달 두 번째 시험 있습니다. 지난 6월 16일에 A시험 있었고요. 성적이 6월 25일에 나왔으니까 아마 여러분 확인하셨을 것 같고, 만족하지 못하셨으면 아마 내일 또 시험장을 가실 텐데, 시험장 가시는 길이나 아니면 오늘 전날이니까 토요일입니다. 아직, 보시면서 도움이 되는 시간을 마련해 봤고요. 이 시험은 지난 6월 16일 시험에 어려운 문제만 좀 선별해 봤습니다. 5, 6, 7. 7은 196번부터 200번 마지막 비누 얘기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도 못 풀고 나오셨을 그 문제를 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108번, 109, 111, 112, 113 이렇게 좀 이어지면서 어려운 게쭉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오히려 중간에는 좀 많이 쉬웠고요. 6는 뭐 그렇게 논란이 될 만한 문제는 없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7이 제가 이제 보여드린 문제에서 한 문제가 좀 많이 심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108번 문제는 어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 들어가는 분사의 태문제로 보시면 돼요. 분사는 자동사일 때는 ing, 타동사일 때는 pp, 또 자동사, 타동사 다 되는 거는 유동적, 부동적인 해석을 좀 넣으셔야 되겠고, 이 문제 간단하게 풀어드리고 제가 정리한 내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seclude라는 단어가 예전에 여러 차례 출제가 됐었어요. 이 seclude라는 단어가 include의 좀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배제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얘가 좀 떨어진 외딴 곳에 있는, 이래서 solitary라는 단어 아시죠? 외로운 이런 단어인데, 좀 인적이 드문이라는 뜻으로서 분사 해석에 파생적인 그런 해석을 하기보다는 이 seclude 자체를 외딴 area, 그래서 외딴 지역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또 긁어올게요. 네, 제가 계속 좀 정리를 하면서 네, 하다 보니까 저 이렇게 네, 한번 보여드리고 쭉 언급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사의 의미도 있고요. 분사가 형용사로 굳어져 버린 해석이 있는데 그게 약간 유사한 게 있고, 뜻밖의 이런 뜻도 되는구나라는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establish가 설립된이라는 뜻이라면 존경받는, 그 뒤에 사람이 올 수가 있겠고요. celebrate라는 동사 아시죠? 이게 celebrated somebody 그러면 유명한 somebody의 수식을 또 하게 돼서 한정적 용법, 명사의 앞에 자리에 좀 들어가고요. accomplished, 이거는 제가 여러 차례 좀 많이 말씀드렸어요. 기량이 뛰어난, 이것도 역시 사람 뒤에 붙이면서 한정적 용법으로 출제가 어법으로, 어휘로 둘다 나오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cluttered가 최근에 나왔던 걸로서 어수선한이라는 뜻입니다. query는 붐비는, 얘는 분사 해석은 아예 없어지고요. 그냥 복잡하다, 북적북적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요. engaged가 관련된도 있겠지만 바쁜이라는 뜻도 있고요. 자,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요두 개가 예전에 나왔던 문제 중에 좀 어려웠습니다. disrupted는 방해받은 예, 얘는 분사 해석인데 disruptive가 지장을 주는이라는 해석이 돼요. prohibited는 금지된, 이게 분사 해석이고 prohibitive라는 게 엄두를 못낼 정도로 비싼, 높은 가격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나오면은 해석적으로 가야 되겠고요. 그렇죠? 만약에 ing 할래, pp 할래 그러면은 자타동사의 문제로 좀 해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영상이 조금 제가 말하는 화면하고 좀 달라서요. 자, 네. 모르겠어요. CPU가 조금 용량이 많아서 그런지 약간 늦는 것 같은데, 네. 괜찮으면 바로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9번 가도록 할게요. Please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고, greet는 인사하다, visit는 방문하다, direct는 형용사도 있고 동사도 있죠. tell이 말하다, 제일 쉬운 동사인데, tell somebody 그러면 to 부정사를 뒤에 붙여야 돼요. 이 to가 뒤에 conference room B가 왔기 때문에 명사죠. 의로에라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tell somebody to 부정사가 아니라 이 to 부정사의 혼동을 좀 유도한 것 같은데, 뭐뭐 하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형식처럼 동사가 와야 되죠. to 부정사 뒤에 동사로. 네, 이 사람을 이쪽으로 데려가라. 바로.
그래서 direct somebody to 장소. 그래서 C가 정답이 됐어요. 자, 111번입니다. 명사의 어휘 문제로 보여지고요. 네, prepared mailing, something이 들어가고 provided가 뒤에 이렇게 붙어요. 뒤에 붙는다는 거는 수식을 뒤쪽에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제공된 뭐를 please use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앞에 있습니다. 자, 제가 매번 얘기하는 목적, 이유, 인과 역접의 내용 관계를 잘 파악하라라는 그런 의도로서 출제하는 거죠. To return your order to 누구에게 어느 쪽으로 당신의 주문 제품을 return 반환한다면 반품을 한다는 거죠. 이거를 사용해라. 그럼 사용할 거는 뭔가? Label, receive, request, announcement. 자, 이미 provided가 됐다라는 거는 receive은 영수증이기 때문에 영수증은 구매한 구매자, 소비자가 갖고 있어야 되니까 안 되고요. 업체에서 보낸 거는 label. 레벨을 미리 붙여서 프리페이드에 선불된 그거를 붙여서 뭐 봉투나 이런 것들을 붙여서 주니까 여기다가 보내라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A가 정답이 됐던 문제였습니다. 자, 제가 답 표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12번으로 갈게요. 자,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뒤에가 명사가 마무리가 아니다라는 거를 눈치채셔야 돼요. 지금 apostrophe s의 소유격도 아니죠. manufacturers의 명사가 나 여기서 명사 다 끝났어라는 그런 신호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사 이름은 틀려요. 얘가 함정이 됐고요. manufacturers 뒤에 어쩌고 by product type로 분류된이라는 pp가 정답이 됐고요. 여기서는 ing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착각할 수 있는, 네,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S를 apostrophe S로 보던가, 그죠? 이 뒤에가 전치사니까 명사가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수 명사 S가 명사로 나는 끝났다 이런 신호로 보시고 뒤에 형용사 절이 형용사 구로 줄어들었다라고 보시고요. classified의 과거 분사 목적 없으니까 PP가 정답. 113번 갈게요. 자, 이거는 약간 좀 새로운 느낌이 좀 있어서 제가 좀 골라봤어요. 자, 일단 볼게요. even more than in a newer one 이렇게 되어 있는데 the oil level should be checked even more. older car, 오래된 차죠. 그저 연식이 된 그런 차는 oil level을 자주 검사되어야 된다. 자, 이분이 수식이 비교급 수식부자니까 얘 비교급은 뒤에 있는 거를 뭐뭐보다 더, 그러니까 newer one 더 새로운 신차보다 어떻게라는 거를 띄어 놓는다면 어휘 문제로 나온다 할지라도 regularly가 다 정답이 되는데 그저 이 뒤에 있는 거에 이것보다라는 게 오일이 여기 있는 것보다 더 체크가 자주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문장이 맞고요. even more이 뭐지? 이럴 수 있어서 좀 요걸 설명드리려고 문제 골라봤고요. 완벽한 문장의 부사 정답. 내일은 한두 문제 정도 네, 나올 것 같아요. 115번. 자, 이게 좀 어려웠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좀 표기를 했고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덩어리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decided on something 그러면 우리가 decided는 to 정사를 붙여서 뭐뭐 하는 걸 결정하다. 삼형식 동사. 그래서 decide는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온다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decide on something 그래도 이게 자동사 구, 즉 타동사로서 무엇을 결정하다라는 뜻이 돼요. 지금 to 부정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 문장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 주어가 없네요. 그렇죠? 불완전 문장 맞죠? 이렇게 제껴 놓으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듯이 절의 정체를 밝히자. 어떻게? 생략과 위치 이동의 여부 같고 그래서 앞에 보시면 will brief. 자, 이 brief가 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우리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직접적으로 예를 뚫어서 빈칸을 뭐 brief somebody 하면은 누구에게 요약 정리해 주다. 그렇게 하죠. 우리가 briefing이라는 단어를 명사로 사용하듯이 그래서 brief가 여기서 동사 원형이라는 게 will이 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팀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절은 빼도 된다, 안 된다. 빼도 돼요. 다 생략이 된다라는 얘기는 얘가 명사절은 아니라는 얘기죠. 명사절은 생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부사절도 아니고 부사절은 완전 문장 오니까 형용사절이고 형용사절에 관계 대명사는 C 정답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자, 안 되는 거 이유 말씀드릴게요. What는 앞에 명사가 와서는 안 돼요. 즉, 선행사를 얘는 쓰지 않습니다. 얘가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여기 있어서 안 되고, That is starting on the new logo. 만약에 who 그랬으면 조금 쉬웠을 것 같은데, 그거를 that로 바꿨고, that는 사람, 뭐, 삼을 다쓸 수가 있기 때문에, C가 정답이 된 거고요. Who는 소유격이니까 뒤에 명사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팀이 소유하고 있는 무언가가 여기 위에 명사가 붙고, 그 다음에 설명이 되면 됩니다. 자, 갈게요. 다음 문제, 12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 ing를 여기다 넣으라는 어휘 문제인데, anyone이 주어면서 동사는 is advised to 부정사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형용사 절로 구로 봐야 되겠죠. 형용사 절이 구로 줄어들어서 그래서 후하고 피동사가 빠졌다라고 보시고요. 예,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수반한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Intend to visit the museum. 투부정사를 하는 계획을 하다, 뭐 작정하고 뭐뭐를 하는 계획을 하다 이런 뜻인데 A가 정답이 됐고 permit으로 좀 끌렸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permit은 어떻게 쓰죠? 누구에게 투부정사 하는 거를 허락하다 그렇게 쓰죠. 네, 그래서 조금 더 네, 그래서 permit Somebody to 부정사 그러면 누구한테 to 부정사하는 걸 허락하다가 되니까 여기서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A가 정답이 된 겁니다. 여기서 intend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쓰는 게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제가 이미 써놓은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intend 부정사 3형식으로 뭐뭐 하는 거를 계획하다 그러고요. 5형식으로도 사용이 돼요. 네. 네. 여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약간 컴퓨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네. something의 투부정사 하는 거를 의도하다. 그래서 intend는 somebody가 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틀리니까 앞에가 만약에 somebody라면 be intended 투부정사 이거는 안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가 something이어야 된다라는 거, 요거 좀 명심하시길 바라겠고, intentional은 네, 의도적인, 계략적인이라는 뜻이어서 약간 부정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요 단어는 부사로 출제가 되지 형용사로 출제가 안 됐었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something이 be intended to 부정사. 그다음 something be intended for. 그러면 그럴 때는 somebody가 올 수가 있네요.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거다. 그럴 때는 뒤에가 somebody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intent가 있고요. intention이 있는데 이게 전념하는 이라는 형용사로 주로 사용이 되고 죄송합니다. 의도라는 뜻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intention하고 intend가 의도가 있는데 얘는 형용사로 주로 사용이 되니까 intention이 더 의도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얘가 출제가 될때 빈칸이 이렇게 뚫리면서 intent 할래, intention 할래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은 있었어요. I have no intention of something.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의도가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네. 자, 127번 갈게요. 자, 이 문제는 형용사의 어휘 문제였고요. 피동사, 취급동사 뒤에 들어가는 형용사의 어휘 문제는 주어, 피동사, 형용사니까 서술적 용법. 그러면 주어하고 엮어서 어울림을 찾자라는 설명을 매번 드리죠. 주어가 plan이고요. 앞에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 같죠? To cautious investors. 자, 이건 투정서가 아니라 전치사입니다. 주의 깊은 투자가들에게 sporting equipment의 계획. 모아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Open 90 new stores in 10 months. 10달 안에, 그러니까 10달 후니까 10달 후에 이 90개의 스토어를 오픈하는 이퀴먼트의 새로운 계획은 어떻게 보인다예요? Ambitious.
Specific, athletic, reputable. 자, reputable은 명성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available. Athletic은 운동 뭐 관련이겠죠, 그렇죠? 운동의. 그다음 specific이 구체적인, ambitious가 뭐 우리가 열망하다 그럴 때 be ambitious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야심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심차게 보인다라는 것은 Bastards가 투자가니까 이것이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걸로 보인다라는 뜻으로서 Ambitious가 Something과도 어울릴 수 있다. Somebody, Something 다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정답이 됐고요. 129번입니다. 전치사의 어휘 문제였고요. 얘는 일단 1차적으로 오답 처리하시면 됩니다. 어법적으로 안 되죠. 뒤에 명사가 왔기 때문에 although의 접속사는 절이 와야 되고 otherwise는 부사나 접속부사니까 안 되겠고요. unlike냐 except for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색깔과 다르게 해요. 이 더를 붙였다라는 건 특정의 색깔인데 the customer thought that the car was perfect in every way. 자, 굉장히 예전에 출제가 많이 됐다가 약간 좀 뜸했다가 다시 복귀한 문제 같네요. Except for은 any, every라는 단어랑 어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 느낌적인 느낌. 왜냐하면 그것 빼고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게다 퍼펙트했다. 그래서 D가 정답이 된 문제입니다. 자, 133번에서 어려웠던 문제가 하나 좀 잡히네요. Please let me know whether you would be willing to record the. 자, 이 record이라는 단어는 아시죠? 녹화하다. 녹화를 뭐를 하는지에 대한 뒤에 대상이 붙어야 되는데, endorsement는 우리가 수표를 이서한다 그러죠? Video speech. 자, video를 record해요. video를 동사로 썼으면 모를까? speech를 record할 수는 있는데, 이게 누가 어디서 발표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미팅을 못 간다라는 그 이유가 앞에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proceeding이 회의, 절차, 뭐, 회의록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복수 형태로 항상 쓰이는 단어인데, 이게 좀 생소했을 분들은 틀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정리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일단 proceed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건 진행하다라는 동사인데, 자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없이 동사로 문장을 끝낼 수 있고, 뭐를 붙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와야 되겠고요. 요거랑 요거를 비교한다면, process가 동사, 명사가 다 됩니다. 우리가 과정, progress 하고 또, 성장 과정일 때는, 뭐, growth, progress 그러지, growth, process 그러지 않죠. 밟는 절차 같은 거를 이제 process라고 하니까, 과정 절차라는 뜻이 좀 같이 해석이 되는데, process하고 progress는 좀 차이가 있고요. 얘가 타동사가 있어요. 가공 처리하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가공 처리하다는 타동사가 있다라는 거면 프로세싱 가공 처리라는 파생 명사가 되겠고요. 프리시드가 출제가 좀 됐었어요. 얘가 뭐 동사일 때는 물론 하면 지금 단수 되겠지만 수익금이라는 뜻이 있어요. 복수 명사로.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정답 A 맞고요. 자, 140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Opening another something is a proud moment for me, my family, 뭐 어쩌고. 앞에서 레스토랑이 언급이 됐어요. 레스토랑 오픈한다. 그럼 추가적인 another도 레스토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르리가 조금 생소하세요? 이것도 굉장히 캐주얼한 그런 레스토랑의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A가 정답이 됐고요. 다른 앞에 거에서 스튜디오, 뭐룸 이런 거 전혀 될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식당 보면은 레스토랑 있고 다이너 있죠. 이 단어들이 만약에 고유 명사 끝에 붙는다면 식당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eatery, restaurant, and diner, 또 bistro 많이 사용이 되죠. 대문자 표시로 bistro 식당, pub 같은 거는 pub라는 거는 보통 술 파는 거, tavern이라는 단어 좀 쓰긴 하는데 잘안 나와요 술 때문에. 네. 그 다음에 cafe 뭐 많이 나오고 cafeteria는 구내 식당을 나타내요. 직원들이 밥 먹는데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는 이런 좀 장소들이 좀 다양한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145번, 자, 이건 6의 마지막 문제면서 접속부사의 어휘 문제였고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보기들이
끌리는 게 없었어 그랬던 것 같습니다. Only by working together. 자, 얘는 도치예요. 이런 문장들이 도치가 또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데 only가 앞에 나오면 전치사구든 부사절이든 부사구든 강조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바뀝니다. Working together를 하는 것만으로 이거예요. Were we able to 부정사 할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공적일 수 있었다. I wanna recognize a team that lead the work. 자, 특히 이 work를 작업을 리드한 팀에게 나는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in particular이라는 단어로 뒤에 있는 문장이 좀 강조, 특히라는 어떤 초점이 맞춰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건다될게 없습니다. 자, 지금 네, 제가 지금 계속 좀 이 녹화 속도하고 말을 하고 움직임이 좀 달라가지고 네, 지금 괜찮으니까 가도록 할게요. 네. 자, 196번부터 200번입니다. 이거는 비누 얘기. 제가 시작부터 말씀드렸는데 조금 생소했을 것 같아요. 비누에 관련된 이야기가 뭐 제작하고 만들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비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반가워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자, 이메일이 두 개고요. 마지막이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 개를 다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메일을 보면은 항상 요 골뱅이 주소 뒷부분을 보면은 관계 설정되고요. 내용도 대충 어떤 거 얘기할지 제목하고 같이 좀 나오는데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수신인, 발신인의 관계를 보시면은 달라요. 일단 같으면은 같은 동역이고 일단은 from이 hospital이 들어가고요. to가 여기에 soap이 들어갑니다. Coral Beach Soap이라는 회사. 그래서 비누를 만드는 회사가 받는 거고 병원에서 비누가 좀 필요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ORG라는 게 이제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고요. 자, 성과 이름 다 확인하시고요. 보통 성이 문제에서 언급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자, 내용은 제가 쭉좀 꼼꼼하게 해석은 안 해드리고 질문과 관련된 거에 중요한 내용들 좀 봐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On behalf of. 자, 대신하여 씁니다. 병원 이름 나왔으니까 병원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이메일을 보내드리는데 용건 바로 나오겠죠. Ask, 여쭤보려고.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여부. Beach Soap이라는 회사가 would consider 할수 있는지. Creating, 만드는 거. Special Soap이라고 해서 특별한 Soap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뒤에 투부정사가 왜 특별한지 수식이 좀 붙죠. To raise fund for hospital foundation 재단의 자금을 raise 모으기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누를 사면 그 비누를 판매한 금액이 foundation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겠죠. The foundation helps fund 자 동사 원형을 써서 뭐뭐하는 거를 돕습니다. Education for students in nursing and other critical healthcare support field. 자, 그 다음 여기에 참여하는 거에 동명사가 주어가 됐습니다. In opportunity could provide publicity for your company and attract new customers from the community. 자, 어떤 윈윈 시츄에이션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겠죠. Publicity, 인지도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커스머를 이 커뮤니티 안에서 또 어트랙할 수 있으니까 일거양득이다 이렇게 해서 아니 윈윈 시츄에이션이다 그래서 비누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 만드는 비누의 가격에 대한 언급이 좀 있을 것 같은데. The board proposes using one of your original scent. 자, 당신의 original scent라는 게 원래 갖고 있는 scent예요. 이제 이게 향기겠죠. 스멜이 냄새면 scent는 약간 긍정적 향기. Vanilla, someday perhaps modifying the design in some way to represent healthcare workers. 자, vanilla someday가 일단 있었던 거고요. 디자인을 좀 바꿔서 어떤 식으로 healthcare workers에게 represent 한다라는 거. 병원에서 파는 거니까. Making the soap. 자, 그 비누를 a little more expensive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여기 부분이 조금 중요해서 제가 일단, 약간 여기서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네. 이따가 다시 와서 언급을 좀할 텐데, regular soap보다 비싸게 하는 이유는 allow you to donate the profit from the markup. 자, 이게 메이크업 아니야? 그럴 수 있을 텐데 markup이 맞고요. markup은 가격을 올리는 걸 나타내네요. 가격을 올려서 즉 regular soap의 price보다는 more expensive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donate some
something to somebody가 됐어요. Our foundation한테 도네이를 하는 건데, while covering your cost and regular profits. 당신의 비용, 만드는 비용과 뭐 regular profit라는 거는 늘 있는 일반적인 수익을 cover하는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팔지 말고 조금 비싸게 팔아서 그 수익을 너희들도 좀 챙겨가고 이거를 도네이트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내용에서 이제 풍기는 어떤 뉘앙스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문제를 좀 보여드리고 다시 이따가 돌아오도록 할게요. The board suggests using the name을 사용하는 거를 suggest합니다. 제안합니다. 이 네임이고요. 레이블을 붙이고자 하는 거 Hearts for Healthcare이라는 대문자 표시로 You could offer the branded stuff at your usual physical outlet. 그러니까 physical outlet이라는 게 offline outlet이겠죠. online도 있고 그래서 offline, online 둘다 이거를 팔수 있다. And we would feature the stuff in the hospital gift shop에 이거를 갖다 놓겠다라고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끝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고받고가 바뀌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받는 사람이 또 똑같고요. 보내는 사람이 마틴 마세이라고 해서 뒤에 여기 관계는 언급이 안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역시 받는 사람이 똑같게 됐고요. 자, as you request 관계가 바로 한 세 문장에서 나옵니다. I have inventoried. 자, 이거는 좀 엄밀히 살펴봤다 이런 거예요. Our different product ingredients to determine which soap we could make for the. 자, 그러면 얘는 업체 관계잖아요. 그쵸? We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hospital project에 사용할 수 있는 soap을 결정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재료를 좀 살펴봤대요. 창고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래서 I have inventory ingredients. 저장 창고에 뭐가 있는지 좀 살펴봤다. A가 mention 했답니다. 자, A는 제3자가 언급이 됐고요. 이 사람이 언급하기를 vanilla sundae를 언급했는데 but we do not 자, but가 태클을 걸었어요. 근데 우리가 충분한 ingredient 갖고 있지 않다. produce 2000 bars. 비누를 또 bar이라고 하잖아요. by the agreed upon deadline 17일까지네. 지금이 뭐 한국은 이런 거 그냥 뚝딱 해냈는데 November 21st까지 오케이. Ingredient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vanilla sundae는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The same is true for 자, vanilla sundae 안 되면 watermelon spread도 안 되고 we have enough lemon 이거를 충분히 갖고 있대요. And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발음해요? 네, 이거는 뭐 아가베 그러는 건데 agave라는 단어 to make the lemon glaze bar enough grapefruit 자몽, 라벤더 뭐 그죠? 보라색이 있고 연보라 and mint to make the freshy splash bar 자, 이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충분한 재료가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as for the design에 대해서 아까 디자인을 좀 healthcare worker를 represent하도록 바꾸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We have the soup bowl mold, 그러니까 틀이거든요. 자, 그 틀이 that we used for the is continue lanolin. The soap with the raised image of two ends forming a heart shape. 그러니까 약간 이제 heart shape을 이렇게 이제 만드는 두 개의 손을 raised 이미지가 있으니까 하트 모양처럼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Discontinue는 품절, 그러니까 절판 만들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 몰드가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걸로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Those could be used for hospital soap. Green dye라는 게 초록색, 염색 could be added to any of the soap to match the color of hospital logo. 자, hospital logo는 초록색이 들어갔나 보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연계 문제로 나올 법했는데 문제는 안 나왔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봅니다. Hard for
Healthcare by Coral Beach Soap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광고하는 거죠. 자, 프라이스가 8달러래요. 127g bar. 자, 뭐 비싼 거 같네, 그쵸? 한만원좀 넘으니까. Indigenous quality handcraft soap featuring scent of. 자, 여기서 vanilla, 뭐 watermelon, spring 이런 거다안 썼네. 그래서 grapefruit, 자몽 라벤더, 민트 요거를 이제 쓴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자, 요것도 연계성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좀 보여지죠. 100% of all proceeds from sales of this soap will be donated to. 자, 여기서 요 부분이 아까 제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얘기는 진짜 다시 돌아올게요. 이따가. 네. 196번 문제 봅니다. 이 사람의 이메일 퍼포스가 뭐냐? Propose a special gift는 아니죠. 자, 선물은 그냥 주는 거니까 여기서 오답 나가고 discuss a contract의 계약을 contract하는 거에 논의를 하는 거 아니었고요. 자, invite a company to participate in a celebration에서 나가죠. 이거는 그렇죠? 뭐 누구를 축하하기 위한 거에 참여하라는 거 아니고 suggest a way to help support education. 자, 이게 정답이 됐습니다. 다 읽어야지 나오니까 뭐할수 없어. A가 나오면 자신 있게 딱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자, 197번입니다. N이라는 사람이 아마도 누굴까? 여기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메일을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다, last name이 이제 언급된다라고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Martin은 이 사람한테 보고하는 식이죠. 우리가 지금 이런 재료 있다 없다. 디자인에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높게 보여줍니다. 자, 이거는 다 읽고 정답을 쳐야 되기 때문에 보기를 뭘 깔았는지 확인을 하시고 정답들을 마지막에 하셔야 될것 같아요. Company Executive, 간부. 좀 직책이 높은 거예요. 이게 정답이 됐는데, 자, 안 되는 것들 볼게요. Nursing Student, 학생 아니죠. 자, Hospital에 일하는 사람 아니고, 저장창고 Supervisor, 자, 이게 좀 끌렸어요. 근데 저장창고의 Supervisor는 오히려, 이거를 쓴 Martin 같죠? 그래서 A가 정답이 됐습니다. 198번 갈게요. 네. 자, 198번은 이 사람 어떤 서비스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고요. 자, 하나씩 볼게요. To order some additional soap ingredient를 주문해라 아니었고 모자른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있는 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걸 언급했었고요. To change the date 이벤트 바꾸는 거 아니었고 match the color of product to the color of logo. 자, 이거 어때요? 자, 이거는 연계성으로 나오진 않았고, 이렇게 이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린색이 로고하고 매치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를 언급을 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그린. 여기 끝에 있죠. 그린 다이 쿠비 에리를, 쿠비 에리를. 이게 소프트에 매치할 수 있다라고 해서 뭐 약간 그죠? 세게는 얘기 안 하지만 이렇게 서지션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다른 거다안 되고 C가 정답이 됩니다. D는 왜 틀렸냐면은 to make a bar soap that is a smaller 아니죠? expensive that 이건 누가 이 사람이 언급한 게 아니라 병원 관계자가 언급했다라는 내용을 좀 잘못해서. Wrong combination. 오답의 유형 중에 잘못 조합으로 쓴 겁니다. 199번. 자, What soap was selected for the hospital? 자, 어떤 게 선택이 됐어요? 우리가 전철은, 지하철은 신도림, 영등포인가요? 신도림, 당산, 대방, 영등포 다 내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안 된다. 라고 좀 떨어지는 것이 답이 되듯이, 공통적으로 이거에 대한 재료가 없었다라는 게, 이제 vanilla water, 멜론 스프리, 레몬 글레이즈였고, 자, 프레쉬, 스플래쉬. 자, 이게 그레이프하고 선택된 거를 보시면은 그레이프루트, 라벤더, 앤 민트. 자, 이세 가지로 만들 수 있는 거는
splashy bird이라고 이렇게 고유 명사를 썼잖아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됐음을 알 수가 있는 연계성의 문제였습니다. 200번. 네. 자, 질문 자체도 여러분들이 약간 해석이 어렵다라는 좀 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Cruel Bichisoff가 A라는 사람이 리퀘스트한 것보다 어떤 걸더 많이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아니면 뭐 이런 게 어떨까 그랬는데 그거보다 어떤 걸더 좀, 했던 얘기예요. More than이니까. Is offering free shipping? 자, free shipping에 대한 배송 문제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고요. B는 donating more money than expected to hospital foundation. 자, 이게 정답이 됐습니다. 어려웠어요, 많이. 왜 그런지 다 읽고 갈게요. It is designing a special advertising campaign for a hospital. 자, special advertising campaign은 아니죠. 그 모양을 좀 약간 좀 스페셜 디자인을 얘기를 했던 내용이어서 안 되고 is offering soups in more than one size. 자, 하나의 사이즈보다 더 많은 수업을 줬다라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민트 뭐 그레이프 프루트하고 라벤더도 있으니까 세 개의 센트를 언급했고 그거를 파니까 그거에 더 나가서의 색깔의 개수도 아니고 사이즈는 언급이 자체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부분인데요. 마크업이 가격 인상. 가격 인상에서 covering your cost하고 regular profit를 커버링 하면서 뭐 수익도 좀 가져가라. 조금 비싸게 책정해서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100%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100%다 기부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좀 수익을 챙겨라는 것이 아니라 이 푸시리의 100%를 다 도네이트했으니까 이 회사는 챙겨간 게 없네. 그래서 doing more money than expected라는 B가 그렇게 정답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0번이 가장 어려웠어요. 그래서 200번이 가장 어려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험 보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I wish you well. 중간에 레깅이 좀 있어서 약간 끊김이 있는데 네, 양해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